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 금융지주 지분 10%의 새 주인이 오늘 결정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거쳐 우리 금융 지분을 인수할 낙찰자를 발표합니다. 업계에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유진 PE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포함한 5에서 6곳이 우리금융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 PE의 경우 4%의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우리금융 사외 이사 추천권을 얻고 나머지 투자자들에겐 0.8에서 2.0% 미만의 지분을 나눠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2001년 국내 1호 금융지주로 출범한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사실상의 민영화를 달성하는 겁니다.